전 과학기술대 연구팀이 얇고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전자회로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네이처의 자매진 네이처 머티리얼스 온라인판에 소개됐습니다. 울산과기대 박장훈 교수팀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 나노물질 화합물 그래핀으로 전자회로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이 전자회로는 딱딱한 반도체 칩과 달리 원자층 두께를 얇고 투명하게 만들어져 물 위나 곤충의 표면, 동전 등에도 부착이 가능합니다.